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점자 휴게실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시각장애인계의 산무, 우리가 제주도를 삼다도라고도 하고 삼부도라고도 하듯이 우리 시각장애인계에 없는 것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시각장애인 산무, 오늘은 그두 번째 시간인데, 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 참, 자, 2번 슬라이드 열어주시죠. 자, 이번에는 뭐냐면, 자, 우리 시각장애인계에 없는 것. 자, 이거는요,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예, 멀리 갈 것도 없이, 그냥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게 사회 문제로 쭉 되어 오고 있습니다. 계속, 현재도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기고 있는데, 근데 이것이 우리 시각장애인 사회에는 없습니다. 예, 있을래야 있을 수 없죠. 근데 있을래야 있을 수 없다. 이거는 예, 정확한 맞춤법이 아니죠. 있을래야가 아니라 있으려야 있을 수 없는. 이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예, 요즘에 그 인권 그 강의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예, 이것도 하나의 우리나라가 유독 예, 요게 예, 하나의 차별 요인으로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과연 무엇일까요? 궁금하시죠? 답을 열어주십시오. 하하, 바로 우리 시각장애인 사회는 외모지상주의 이거 없습니다. 예, 우리 시각장애인 사회에서는 예, 외모지상주의 이거 있을 수 없는 단어죠. 우리 시각장애인 사회에는 외모지상주의, 예, 우리 시각장애인 사전에는 이런 단어는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외모지상주의 어떻게 점자로 옮기는지 3분 슬라이드 열어주시죠. 자, 외모. 자, 우리 점자는 촛소리 자음 이응은 없죠. 그래서 모음에서 외를 쓰면 그냥 외모할 때 외자가 되죠. 그 다음에 모는 첫소리 자음 미음에서 모음 오 하면 외모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지상주의, 지는 지읒에다가 이를 쓰면 되고요. 상은 예, 시옷 알을 찾지 마십시오. 약자에서 상이라는 약자가 있죠. 상약자의 이응, 자 받침 이응은 사용합니다. 우리 점자는 촛소리 자음 이응은 없지만은 받침 이응은 있다. 그 다음에 주, 지읒, 우. 그 다음 모음에서 의. 하게 되면 외모 지상주의. 예, 이거는 우리 시각장애인 사전에는 없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마지막 시각장애인의 산무 마지막. 과연 어떤 것일까? 여러분들 기대되시죠? 자, 그러면 오늘 저희 점자 휴게실에서 편히 쉬셨다가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